굉장히 좀 독특한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죠. 네. 예, 스탠다드 푸들이라는 종인데요. 네. 굉장히 길쭉하고 곱슬곱슬한 푸들인데 푸들 중에서도 가장 긴 역사를 가진 강아지라고 합니다. 일어섰을 때는 키가 사람만 하다고 해요. 그래서 굉장히 키가 좀 까다로운 개라고요. 이 강아지가 어떻게 알려졌냐면 얼마 전에 김태희 씨가 네.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계신 모습이 네. 보여주셨는데 그 강아지가 알고 보니까 이제 B 씨가 키우는 사랑이라고 알려져서 또 굉장히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. 아무래도 이 강아지를 항상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네. 미씨 같은 경우는 해외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네. 그때마다 좀 김태희 씨가 도와주는 네.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제 뭐 강아지까지 키워주다 보니까 네. 결혼 빼고 다 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이게 일종의 예행 연습일 수 있겠네요. 아, 그렇죠. 그렇죠. 네. 얼마 전에 이완 씨랑 같이 촬영을 하는데 김태희 씨가 이완 씨한테 같이 강아지 산책을 시키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그게 혹시 그러면 B씨의 강아지인가요? 스탠다드 푸들이라는 강아지가 또 B씨랑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데 일단 다리가 길쭉길쭉합니다. 네. B씨가 일단 키가 183cm 되시기 때문에 네. 그런 외모도 좀 비슷하고 예. B씨가 또 헤어스타일을 한번 곱슬곱슬하게 나오셔가지고 머리를 왜 이렇게 하셨어요? 그랬더니 푸들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. 그리고 B씨가 또 굉장히 강아지를 좋아하는 게 이 사랑의 말고도 네. 장군이라는 강아지를 두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. 아, 두 마리를요? 그리고 B씨가 해외 스케줄 많은데 네. 갔다 오시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똥 치우고 목욕 시키고 해외 스타일, 월드 스타일 다른 건 없구나. 별수 없구나. 네, 별수 없구나. 반려 견 덕분에 좀 유명해지신 분이 배우 한채아 씨 같은데 그 나 혼자 산다에서 네. 이제 포메라니안 그 조그만 하얀색 강아지를 네. 키우는 모습을 이제 자주 보여주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야! 또 했어, 또 했어. 자신의 잘못을 아는지 애교로 말하는 숨쉼이 벌 받는 자세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죠. 이쁘다. 떠났어. 잘 어울려. 계속 그러고 있어. 포메라니안이라는 이 강아지 종류를 사실 여자 스타분들이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더라고요. 왜냐하면 작고 귀엽고 네. 또 이제 같이 다니기가 굉장히 쉽다 보니까 한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순심이와 같이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모습들을 본인 SNS에 자주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친근하게도 보이고 네. 또 재밌게도 보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어떤 분이 또 있을까요? 그 송혜교 씨가 네. 있는데요. SNS에 네. 굉장히 많이 올리시거든요. 근데 이제 송혜교 씨가 기르는 강아지는 그 비숑 프리제라고 네. 불어로 곱슬거리는 털이란 뜻이래요. 네. 귀엽게 생기기도 했고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해서 맹인 안내견으로도 사용이 되고 또 서커스에도 사용이 된다고 해요. 네. 그래서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가끔 사진이나 영상 올리는데 이제 네티즌들이 강아지가 팔자가 더 부럽다고